안녕하세요, 꽃삶입니다. 제가 직접 바지락 사다가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고명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잔치국수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열무하고 배추 얼갈이하고 같이 섞은 거고, 이거는 파김치하고 이거는 삼동채라는 거하고 같이 담은 거고요. 잔치국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이렇게 고명 잔치국수 올려갖고 닮았네요. 바지락 풍년이네. 바지락을 왜 이렇게 잘까? 옛날에 그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버렸는데 바지락을 왜 이렇게 잘까 했나? 서원수요? 서원수. 나는 저기 해놓은 거 싫어해. 내가 나 직접 하는 거 좋아해. 바지락을 기맥히 잘까? 내가 이거는 푹신 익은 거고, 이거는 내가 금방 담은 거 겉절이치기로 열무한 거고, 이건 파김치고, 이거는 좀 익은 거야. 이건 팍싹 익은 거. 이건 할아버지처럼 팍싹 익은 거고, 이거는 나처럼 젊은 거고, 이거는 조금 안 익은 그 거고. 할아버지가 그 흑당 익은 거 먹여야 하는데 흑당 익은 거 별로 안 팍싹 좋은데 익은 거야. 사장님 좋아 맛있어 이거는 완전 이건 눈 감아도 돼. 너무 셨네. 아이고, 너무 셨어. 오랜만에 먹을 때 엄청 맛있네. 옛날에 잔치집 가면 바지락 이렇게 얹어주면 몇 그릇씩 먹었어? 세 그릇, 네 그릇, 다섯 그릇 먹었잖아. 요즘에 가장 바지락 연글 때. 맛있을 때. 옛날에 우리 젠틀 쓸때 당진 가갖고 바지락 마대포대로 반포대 잡은 거 기억나? 옛날에 요즘. 배 타고 가갖고 그 서해대교 저렇게 보면 거의 보여. 난 지금도 바지락 잡으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 난 지금도 막 잡으러 다니는 거 같아. 난 바다 가는 거 엄청 좋아해. 난 바다 가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바다 가는 거. 국물이 되게 시원해. 바지락 말면서 이제 굴은 이제 뭐거든? 바지락 먹어야지. 마침 파사다가 파김치 또 담을라 했더니 약간 조금 쎘어. 적대보다. 열무국물 싸워. 그래서 시드롱에 2,000원 달라고 그러네.
감사합니다.